오, 요리 또 집으로 돌아오셨어. 요리하는 모습도 아름다워요. 이제 5분 뒤에 밥 먹을 준비하세요. 얘들아, 밥이 정말 훌륭하게 됐어. 엄마는 밥이 잘 되면 하루가 잘 풀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. 우리 주부들은 밥 잘 되면 진짜 기분 좋거든. 시안이 소세지 몇 개? 100개. 지글라라만 먹으면 엄마가 어떻게 된다고 했지? 또 지글라라만 먹으면 입에서 토해요. 아, 기름진 음식들을 애기들이 그냥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말하나 봐요. 그 땡기니까 애들 그것만 먹으면 엄마는 숟가락, 젓가락도 안 갖고 오고 진짜. 세상에, 세상에. 아이고. 맛있다. 맛있다. 어? 대박. 시안이가 그래도 형이라고 동생 챙기는 거야. 아유, 애기들끼리 그냥 사이가 참 좋네. 올해 부부를 보는 듯하네 그냥. 아유. 얘들아, 오늘은 왜 아빠가 없어? 지금 여기? 어? 왜 우리 셋만 있지? 진짜 왜 아빠가 없어? 진짜 가온 씨 어디 갔지? 없어. 결국 청소하러 못 견디고 뛰쳐나갔구나. 아유. 아빠 어디 일이 있어서. 어떤 일? 강의 준비? 삐. 또 아는 사람, 아빠는 왜 없을까요, 집에? 바빠서요. 바빠서? 그렇지, 네 아빠는 항상 바쁘지. 도대체 아빠가 어디 갔을까? 아빠 엄마 바빠. 어디 갔어? 어디 갔지? 답답해서 나갔대. 엄마도 너무 답답해. 자, 과연 그는 어디로 갔단 말인가? 아, 나도 궁금하다. 가온 씨 어디 간 거야? 성현 씨가 돌아왔다고 가온 씨 이제 막 놀러 다니고 내 입문을 끝났어 막 그러는 거 아니야? 무슨 가온 씨가 당신인 줄 알아요? 글쎄, 나랑은 좀 처음.